네, 각종 그 미세한 현장에서 범죄 현장에서 머리를 써서 범인을 이렇게 잡아내는데 이렇게 일조를 하시는 분을 프로파일러라고 알고 있는데 이름이 프로파일러네요. 네, 제 티셔츠 색깔이랑 같은 시작입니다. 캠퍼 시작이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라는 게 그런 이제 범죄 수사를 굉장히 뭐 심리적으로 네.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그 범죄자가 어땠는지 네. 이런 것들 예측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프로파일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표창원 국회의원, 네. 네. 그 예전에 그때 최초의 네. 프로파일러 출신 국회의원, 맞아. 이제 당선이 되었었던. 그 지금 프로파일러라는 게 옛날에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네, 미드나 막 이런 데서도 네. 많이 나오고 워낙에 우리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다뤄져갖고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엠프로 범인 잡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게 실현이 된 건가요? 프로파일러 네. 라이식스가 아니고 캠퍼에서 먼저 실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라이식스 것도 놀라웠는데 이건 아예 이름이 프로파일러니까 네. 아 저는 이게 현장에서 보는 게 이렇게 실물 보는 게 두 번째거든요. 네. 소리는 아마 오늘 들어보면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걸 겁니다. 이게 뭐 사실 은총 씨는 워낙에 이걸 오랫동안 사용을 해 왔었고 저희 이미 렉탐에서 벌써 스타트를 끊었죠. 네. 그래가지고 렉탐에서 저희가 2시간 동안 은총 씨의 캠퍼를 가지고 리뷰를 네.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은총 씨의 그 캠퍼에는 그게 중고이기도 하고 은총 씨가 되게 오랫동안 해온 것들이라 프리셋이 다 바뀌어 있는 거죠. 은총 씨 그렇죠. 걸로. 네. 그래서 약간 김은총 캠퍼 탐험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네.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는 팩토리 프리셋 상태에서 저희가 프리셋을 초반에 이렇게 좀 쫙쫙쫙쫙 돌려보고 그 다음에 요 사운드를 오늘 캐비넷까지 같이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캐비넷 마이킹 사운드로 모니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시연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좋네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새 제품의 이 세팅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구매할 때 새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쓰면서 굳이 팩토리 프리셋이 뭐였는지를 찾아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렉탐에서 이미 2시간에 걸쳐갖고 기본적으로 캠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조작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조작법에 대해서 따로 다루기보다 여기 저희가 카드로 지금 렉탐의 캠퍼편을 달아 드릴 테니까 가서 어떤 식으로 만지고 세팅하고 쓰시는지 확인을 하고 오시고 오늘은 그냥 팩토리 프리셋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톤을 하나 골라서 살짝 입맛대로 만진 다음에 이 캐비넷 사운드를 마이킹해서 듣는 톤. 네. 저희가 저번에는 또 그걸 다이렉트로 이제 녹음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거치지 없었군요. 않고 네, 바로 그냥 저쪽으로 다이렉트로 쏴서 그러면 그 퀄러티는 그게 더 그냥 캠퍼 그냥 자체의 소리 그 캐비넷에서 거치지 않은 사운드. 그래서 그렇게 받을 때는 파워가 아니어도 되죠. 논파워여도 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레기팩터 사용을 하는 것처럼 그냥 메인 아웃풋에서 나가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논파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캐비넷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파워가 있어야 되죠. 파워앰프가. 네. 그래서 오늘 사용하게 되는 이 모델은 파워드입니다. 프로파일러 파워드. 네, 파워드입니다. 이게 논파워 사셔가지고 캠퍼 캐비넷이 나왔네. 나도 사야지 해서 사시면 굉장히 낭패입니다. 그렇죠. 낭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워앰프를 또 사셔야 돼요. 초에 네. 그래서 캠퍼를 사실 때 뭔가 캐비넷에 연결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파워드를 사셔야 되고요. 네. 저처럼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논파워로 사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파워드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 파워드 모델은 305만원입니다. 305만원. 가격이 상당히 나가죠. 자, 프로파일러 파워 헤드. 네, 이거 말고 이거 우리가 흔히 이제 식빵 캠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식빵 형태 말고 렉형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네. 같은 기능이고요. 렉형은 이제 2U짜리로 네, 이렇게 좀 두툼하게 이렇게 요만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U짜리 렉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캠퍼 스테이지 해갖고 이 기능을 그대로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스테이지에다 밟고 네, 헤드러시나 이런 제품 같이 그냥 아예 밑에다 놓고 쓸 수 있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약간 아쉬운 거는 페달은 없어요. 저게 딸려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익스프레션을 네, 따로 네.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캠퍼 전용 익스프레션이 한 20만원대 후반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도 사용을 하실 때 어차피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페달을 어쨌든 구매를 하시는 게 근데 뭐
팁을 드리면은 저기 꼭 캠퍼 전용 안 사셔도 돼요. 네, 캠퍼 전용 아니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캠퍼 네. 전용 아니어도 되는데 왜 사람 마인드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좋은 차 사면 좋은 기름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네.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비싼 거를 샀는데 내가 괜히 뭐 집에 있었던 한 5-6만 원짜리 익스프레션 페달 쓰기에 왠지 찜찜한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걸 사게 되는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애초에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운드에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뭘로 밟아도 그 뭐 구색을 맞추시고 그 컬러를 맞추시는 맞아요. 칼라를. 네, 그래서 뭐 크게 그거는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캠퍼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렉탄편을 활용을 렉탄편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캠퍼를 그냥 사운드를 그냥 쭉 모니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브라우저 모드로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에 이제 뭐 퍼포 모드나 뭐 프로파일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렉탄편에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 가셔서 한번 듣고 오시고요. 네. 이 브라우저 모드에서는 그냥 톤이 그냥 287개의 기본 프리셋이 그냥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돌리면서 그냥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톤 만나면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톤 만져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280몇 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네, 그렇죠. 애초에 처음에 그 상태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캠퍼 프로파일러 이렇게 지금 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약간 좀 걸려요. 네. 이걸 뭘 보고 만들었을까? 이렇게 그 클래식하게? 토스터. 그 토스터. 토스터? 네, 토스터기. 디자인 무슨 군용 뭐 무전기 같지 않아요? 이게요? 네, 그럴 것 네, 너무 옛날 무전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선생님 밀떡이라서 선생님만 네. 알고 계시는 무전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켜졌습니다. 아, 이게 들어왔네요. 287개 중에 첫 번째인데요. 네. 네. 이게 스테이지도 똑같아요. 골럽. 스테이지도 딱 키면은 이렇게 크런치. 됩니다. 마스 골럽 뭐 크런치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크런치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솔티드 바이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름으로 아, 이렇게 모아놨다. 쭉 네, 지금 줄이 세워진 거고요. 287개가 똑같은데 이거를 이제 뭐 어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또 그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 이렇게 그렇겠죠. 브라우징의 순서가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요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데이트로 해놓는다 그럼 만든 날짜 순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트를 새로 모으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개인으로 한다 그러면 개인 양 순서대로 해서 처음에는 클린 뒤쪽으로 할수록 개인의 양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엑셀이 들어가 있네. 네, 그렇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임으로 해놓으시는 게 기본 프리셋에 네. 가장 가깝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브라우징을 하면은 287개에서 1번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원래 맛집에서도 메뉴판 제일 위에 있는 게 거? 가장 맛있고 주력 메뉴이기 때문에 1번부터 한 20번 정도까지 모니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1번입니다. 1번인가요? 네. 자, 3번입니다. 클린이에요. SM57. 그렇군요. 자, 4번이요. 오버 드라이버. 자, 5번이요. Alright. 6번 AS. 오버스 골드남. 자, 7번은 디젤 VH4. 디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8번 로터리 스피커. 로터리? 네, 그 다음에 10번은 디럭스 더티. 더티? 카투스. 네. 네, 이런 톤이 있고 그 다음에 11번 드라이 메탈. 드라이 메탈? 10번입니다 이게 10번 드라이 메탈. 옛날 기어 타임즈 노래. 네, 네, 그 다음에 덕트 클린 트램. 트레몰로인가 봐요. 트레몰로요? 네. 이름이 되게 친절하군요. 네, 이런데 탭 누르면 이제 탭이 먹겠죠. 빨리 yeah. 빨리 이름이 정말 친절해요. 네, 장명이 아주 네. 잘 돼 있어요. 오리 깨끗한 트레몰로 뭐 이런 거. 네. 덕클린. 네. 네. 덕트 이번에는 로터리 트레몰로 버브 리버브까지 들어가는 거. 오, 깨끗하다.
좋아요. 그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은 Fisher's CAE 모델이네요. 오버드라이브 1. 좋아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Fisher JMP100. 네, 그리고 재즈 폭스. 재즈? 네. 오, 재즈인데 왜 이렇게 센데요? 이름만 재즈네요. 잘못 지었네. 네. 그다음에 엑스터시, 엑스터시 4. 엑스터시? 네, 그리고 17번입니다. FP 팬 BM 151959. 팬더군요? 팬더. 아니, FAN이에요. FAN. 판다. 판다. 네, GB. 네, 보거스 엑스터시. 네, 2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네? 그냥 막 달리다 보면은 저희가 76번. 네. 이거는 그냥 막 쭉쭉쭉쭉 막 가다 보면은 106번. 저희가 다양하게 톤을 모니터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셋들이 아 요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리셋을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톤을 여기서 어느 정도 만지신 다음에 바로 뭐 저장을 하시거나 네, 톤을 뭐 다른 데다가 유저 프리셋에다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요거랑 근데 저거를 비교해 보자면은 논파우드랑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자면 논파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다이렉트로 나가는 사운드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요 캐비넷이랑 연결이 가능해서 저희는 오늘 캐비넷 사운드로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렉탐에서는 애초에 다이렉트 사운드를 들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캐비넷에 좀 집중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캐비넷 사운드로만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걸 사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를 파워. 사면은 기본적으로 리모트를 가져가셔야지 이제 무대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이렇게 연결 다 해놓고 뭐 이거 밸브 프리셋을 바꾸고 해야 되니까 리모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거 스피커 요 캐비넷 같이 사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페달 한 27만원 하는 거 사고 그리고 요 옷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녹색 그리고 옷을 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소리 많이 드네요. 네,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스피커 모델 한번 알아볼게요. 스피커 모델은 요 캐비넷이 598,000원. 요거는 캠퍼 캐비넷. 그냥 캠퍼를 위해서 디자인된 그 스피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퍼가 가장 좋은 궁합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19가지 스피커의 특성을 하나에 담았다. 그래서 이거가 다양한 그 스피커 모델에 대응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그 스피커 모델들이 바뀌고 이럴 때 그 프리셋에 대응을 해서 적절한 톤을 내어주는데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톤을 하나 조금 만져가지고 그걸로 그냥 은총 씨의 시연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이제 몇 번이냐 저희가 살펴보니까 7번이에요. 디젤 VH4라는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톤을 어떻게 만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디젤 VH4 짠 돌아와. 자, 이렇게 왔죠. 자, 여기서 만져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 뭐 베이스라든가 뭐 미들이라든가 트레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쪽에서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BCD 요렇게 요게 이제 그거거든요. 여기다 비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뭐 앰프 캐비넷이 켜져 있고 EQ가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요쪽이니까 이제 프리앰프 쪽이 되는 거고요. 네. 요쪽이 포스트 쪽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를 뭔가 추가를 해볼게요. A에서 브라우징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이제 뭔가를 추가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디스토션을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오. 자, 디스토션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쳐보시죠. 그럼 지금 A에 디스토션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퍼지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톤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쪽에다가 또 딜레이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딜레이로. 하겠습니다. 네. 꾹 누르세요. 네. 딜레이를 꾹 누르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죠. 찾으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찾아야죠. 자, 여기서 이제 딜레이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레이 한번 볼까요? 디지털 딜레이를 해줄 수 있나요? 디지털 딜레이 알겠습니다. 네. 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만 해서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면은 여기 이제 딜레이가 들어간 거잖아요. 오, 딜레이가 지금 꺼져 있고 이걸 누르면 딜레이가 켜집니다. 그러면 깜빡깜빡하는. 네, 여기 딜레이가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걸 누르면 딜레이가 꺼지면서 없어집니다. 켜집니다. 네, 탭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고요. 네. 아, 그럼 딜레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심으시고 그리고 앞쪽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만져주시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든 톤을 가지고 시연을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짧은 시연 반주에다 묻혀갖고 한번 확인만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캠퍼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 캐비넷 사운드를 모니터하기 위한 그 리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번에는 캠퍼 요 다이렉트 사운드를 위주로 저희가 한번 네. 레코딩 타임즈에서 또 한번 프리셋 정리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곡 하나를 캠퍼로 완결하는 사장님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의 지금 캠퍼 사고를 끓일 생각이에요. 아. 약간 엄마가 이제 어디 멀리 뭐 여행 가실 때 네, 일주일치 곰탕을 캠퍼로만 끓인다 네. 거의 그런 근데 느낌으로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일주일치라고 끓이시면 그게 거의 세 달치가 1년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사장님이 네. 손이 크다 네. 그래서 캠퍼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뭐, 네. 얼려놓으면은 오래 먹는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오늘은 캠퍼 셋업의 가장 뭔가 확장 형태를 네. 보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좀 더 공연용 셋업으로 포커스를 맞춘 이제 스테이지 모델로 저희가 리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캠퍼는 계속 돌아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